나의 고난 아픔을 아시는 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외진 마을 농촌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책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었음에도 세상 여론의 흐름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도망갔으며 그들 중 하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 끼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동안 형 집행자들은 그가 지상에서 가졌던 유일한 소유물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긴 한 친구에 의해 빌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는 온 인류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행진했던 모든 육군, 항해했던 모든 해군, 중대사를 결정했던 모든 의회, 통치했던 모든 왕들을 한데 모은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미친 그 강력한 영향에 비할 수가 없노라. 항고독한 생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 내가 꿈꿔야 할 한 가지 삶의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